배터리 재활용 생태계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정부는 향후 5년간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수준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시장을 조성,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전기차에서 사용한 배터리 대부분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폐배터리에서 핵심 원재료를 수거하거나 성능을 복원해 재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사업이 성장하며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